이번 에피소드는 디바이저빌리티 테스트입니다. 디바이저빌리티 테스트 나누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글자 수가 너무 작네. 조금 키워서 디바이저빌리티 테스트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디바이저블은 나누어질 수 있는, 어빌리티는 뭐할수 있는 능력. 따라서 합하면은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A와 M과 N 그리고 K가 다 홀넘버예요. 그리고 A는 제로가 아닙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하자는 게 렛입니다. 렛이더라면 무조건 다 가정이에요. 자, 그럴 때 A가 M의 디바이저리고 또한 A가 N의 디바이저라고 한다면은 A는 M 플러스 N의 디바이저가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전제 조건에서 A는 M-N의 디바이저예요. 어떤 경우? M이 N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그죠? 크거나 같다고 가정할 때. 그죠? 그리고 A가 M의 디바이저라고 한다면 A는 M에다가 K를 곱한 값의 디바이저이기도 하죠. 이거 C는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겠죠? 그런데 A와 B는 조금 그럴까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자, 이번 에피소드는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